안녕하십니까. 신규 취미 문제입니다. 오늘은 계절의 신비, 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 신기한 신의 조화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. 잎이 뾰족뾰족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 나무는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한 모과나무 소재목입니다. 새 잎이 많이 나고 꽃이 지고 모과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보리수 나무입니다. 보리수, 왕보리수 나무가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. 이 나무도 소재목으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였습니다. 단풍나무도 잎이 아기 손가락같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분에 합식으로 올렸던 그 단풍나무과 나무입니다. 잎이 아주 적게 많이 피어났습니다. 이 나무는 모과나무입니다. 모과나무가 수행이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. 꽃이 몽오리가 져서 예쁩니다. 이 나무가 모과나무인데요. 삽목을 해요. 이렇게 변화가 온 것입니다. 삽목을 한 지가 2년 되겠습니다. 몽댕이 소재에서 이렇게 쌍간으로 변화가 왔습니다. 지금 장가지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것이 자라게 되면은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. 이 나무는 윗부분을 상부를 치목을 하고 밑부분이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. 이 나무도 모과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
앵도나 무입니다. 잎이 많이 펴졌습니다. 그 옆에 나무도 앵도나 무입니다. 이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. 잎이 터고 있습니다. 아주 잎 터는 것이 예쁘고 신기합니다. 이 나무는 모과나무입니다. 모과나무를 이 나무도 윗부분은 잘라서 방금 보여줬던 그 삽목을 하고 밑부분 남은 부분이 이렇게 색으로가 있습니다. 이 나무는 모과나무입니다. 모과나무 삼관형입니다. 이 나무를 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. 이렇게 상당히 높았는데 그것을 개작을 대개작을 한 나무입니다. 지금은 아담하게 가지와 잎도 자르고 아주 예쁜 모양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. 장가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이 장가지가 자라게 되면은 아주 예쁜 수행이 나올 것으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홍매화 나무입니다. 홍매화가 잎이 붉은색이 많이 비칩니다. 잎이 많이 나서 가지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홍매실이 아주 예쁘게 달렸습니다. 소사나무입니다. 소사나무가 잎이 잘 나고 있습니다. 소나무들은 솔순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
솔순이 아주 약하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단엽이 많이 된 것입니다. 해송입니다. 자, 이 나무는 적송. 적송입니다. 자, 이 나무는 잎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산다래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 신동양금 꽃이 피었습니다. 아, 이 나무가 이번에 삽목을 했던 대화나무입니다. 새순이 많이 자랐습니다. 아, 이 나무는 금강송이라고 합니다. 금강송, 모목을 이렇게 심은 것인데, 솔순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신동양금 나무인데요. 꽃이 졌습니다. 이 나무도 윗부분은 지목을 따내고, 밑부분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. 새로 난 잎들이 너무 싱싱하고 너무 예쁩니다. 이 나무는 석류나무인데요. 2020년도 겨울에 아주 큰 추위에 동해를 입고 눈이 8월달까지 눈이 뜨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겨우겨우 이렇게 살려놓았습니다.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안녕.